안녕하세요, 제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죠.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쌀쌀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찍은 것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겨울이 돼가지고 또 찍네요. 이제 자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머리를 하러 가려고요. 오랜만에 조금 머리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안 해본 머리 색깔이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니콘 염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이라이트 염색이라고도 하기로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주 가는 미용실로 고고! 갑자기 하얀색 뿌리타식 하고 선생님을 보긴 봤는데 할 수 있을까요? 원래대로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머리가 중간 다 끊겨 있잖아요.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레딩으로 가는 것보다는 원톤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더 하고 싶으시죠? 머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느낌은 절대 안 나와요. 여기 이거를 여기에 옮기면 그래요? 머리가 없어요. 일단 생각도 해보고 해보시고 뭐 일단 탈선거 일단 네네네네 제 머리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 디자이너 근데 탈색을 진짜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잘 빼주셔서 맨날 요즘만 와요. 여기 뿌리 두피 쪽만 남겨두고 저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 해주시던 디자이너 언니가 다른 데로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제가 거기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오게 되는 시점에 서울라이트 제재 오빠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여기 점장이랑 그 제재 오빠랑 오랫동안 친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소개를 받게 됐는데 저희 디자이너쌤이 난리가 나 있는 머리인데 안 상하게 정말 잘해주시네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맨날 여기만 와서 필터색 하고 가끔 필 받으면 염색도 하고 오늘도 유니콘 염색을 하러 왔는데 과연 성공을 할지? 톤으로는 안 되죠. 톤 하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약간 그냥 파스텔 톤 하고 싶어서 연핑크랑 연보랑 아, 꼭 그것도 나쁘셨는데 아니면 탈색 냅두고 그냥 연핑크만 해도 돼요. 아니요,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요. 투톤이면 위아래 투톤인 거죠? 그쵸,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는 하이라이트 염색을 절대 안 들어요. 하이라이트 염색을 투톤으로 여쭤본 건데 두 가지 컬러를 쓰면 되는 거 뿌리가 잘 빠졌어. 컬러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네, 뭐 원하는 거 안 우리가 못 해가지고 내 머리가 안 돼서 머리를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조금 약간 진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어두운 데여서 그런가?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색감 진짜 머리에 층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층이 너무 많아서 하려고 했던 유니콘 염색을 못 했는데 하고 싶었던 핑크 염색을 해서 성공! 여기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수고해요, 짱!